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동안 택리치 루트 777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촬영하느라고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77분부터 저기 파주에서부터 목포 부산까지, 부산에서 부산까지 7분부터 77분부터 해서 루트 777이라고 하는 것을 촬영하느라고 돌아다니려고 방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동안 못한 것을 또 회복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작가는 현장에 있는 게 최고로 근사하죠. 그동안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좀 등한시하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죠. 제가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은 작가가 작업한 틈틈이 이 시간을 내서 해보려고 했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왕년의 체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젊었을 때의 체력이 아니고. 지금도 역시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젊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착한 사진을 보러라 시작해 보도록 하죠. 9월 7일로 개강 연기합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착한 사진을 버려라 모임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9월 7일, 9월 달에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방송 밑에 보시면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김용수 청문님께 연락하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사진이나 뭐나 마찬가지예요. 골프의 대가인 타이거 우즈도 옆에 봐주는 코치가 있대잖아요. 혼자 큰 산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사진을 잘 찍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잘 찍은 사진으로 뭐 할래?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답이 없죠. 그 답을 구하고 또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역시 옆에 같이 하는 친구들, 선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진을 밤밑에 선생님의 사진 또 나왔네요. 그죠? 농촌 동네는 거울이며 홍수기 담긴 그 시대의 기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 제목이 지방 소멸인 것 같아요. 지방 소멸.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들이 사진을 찍으면 이런 걸 찍어가지고 사라질 것을 예상해서 이런 걸 많이 찍죠. 이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해서 찍는 것과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주제, 제목을 정해서 찍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이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찍는 것은 사진적, 사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사진이 보존되어진, 보존성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지방 소멸이라는 것은 사진이 지방 소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죠. 되게 철학적이고 되게 사회적인 환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사진다운 사진을 해보는 것이다. 그냥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찍는 것과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찍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사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밑에 선생님은 그런 점에서 탁월한 자기 안목을 가지고 그죠? 이게 뭐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이지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사라지지 않고 그것보다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제 루트 777 택리지에 관련된 책을 편집하기 위해서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 돌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장면. 책 한 권을 이제 편집합니다. 한 160장 정도의 사진인데 네, 그 중에서 또 편집을 해보면서 계속 사진이 떨어져 나가겠죠. 100여장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100장은 넘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찍었는데 100여장 정도의 책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될 겁니다. 아마 책이 나오기 전에 다시 홍보를 하든지 책이 나오면 홍보를 해서 지금 펀딩을 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께 관심 있는 분들께 펀딩을 해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다 되면 그 중에 조금 덜 팔린 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해서
여러분이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진을 하셨어요. 네, 기분 좋아요, 사진. 기분 좋죠. 인상 참 기분 좋네요. 이런 정도가 없으면 사회적 풍경이라고 하셨어요. 사회적 풍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한국 상황, 그죠? 현대의 21세기를 살아갈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고 도회 생활이 어떤 것이고 도회가 인간에게 주는 영향, 또 그것을 영향받은 인간이 도회에 미치는 또 영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것보다는 뭐 하늘이 맑고 고추장단이 날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사회적 풍경을 사회적 담론으로 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창원님, 연고성세. 이것도 역시 어떤 것들이든지 번성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기 마련이죠. 이게 된 담론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이 담론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거기 아마 다른 분들, 이 함창원 선생님의 사진이 다른 사진 넣으면 그때 또 얘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님은 아름다운 도시를 한 장 달랑 올리셨네요. 이건 넉장 이상 올리시는 공간입니다. 넉장 이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중님, 시간의 언덕. 시간의 언덕이라고 하는. 야가다, 그죠? 전라도 말로 좀 야갑니다. 시간의 언덕. 조금 강력한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얘기하려면 좀 뭐가 있어야지. 이동환님, 카메라 D223mm 2.8D로 찍었다 하는데 뭘 찍었을까요? 제목도 없고, 작가는 없어도 없고. 섹시 찍었나봐요. 네, 고만고만한 사진. 보기는 즐겁고 뭐 당사자는 좋아하겠죠. 작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장마철. 자, 장마철을 한번 볼까요? 장마철. 장마철이라. 장마철의 단문을 풀어냈다. 그죠? 뭐 그런 거는 느껴지네요. 장마철이라고 하니 장마철인 것 같이 느껴져요. 장마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장마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묶으셨습니다. 이렇게 썩 와닿나? 어떨까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봅시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진 찍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제목은 대단히, 불교적 제목으로 치면 재행무상쯤 되는 거예요. 재범무상, 재행무상,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진 제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풍경을 찍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 인과와 관련이 없으면, 인이 없으면 과도 없고, 그죠? 뭐 그런 데 대한 얘기를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찍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짓을 하셨네요. 김용석님은. 박현수님, 사연만 하고 사연 올리실 거죠? 느낌 좋네요. 기분 좋아요. 이런 사진도 기분 좋죠. 기분은 좋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사진이다. 상습적으로 많이 본 사진이다. 조금 남하고 다른 사진을 올리시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발전이 있으시겠죠? 이영길이 아주 좋아하셨네요. 뭔 달빛이 흐트러진 바다를 꿈꾸다. 6장 이상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성스러운 물건들을 찍으신 것 같아요. 왜 찍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라틴에서 설명을 할수 없어요. 왜 찍었는가 하는 작은 목소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은님, 비명. 이 사진이 비명이라 할수 있을까? 비명. 제목은 좋은데, 비명을 느끼기는 좀 어렵다. 그죠? 이게 참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사진이 같이 놀아야 되는데, 따로 놀거든요. 웬자오님, 빛이 내리는 시간 노출. 오케이. 오케이. 노출에 관한 공부를 하셨네요. 제가 그동안 안 왔더니, 좀 했더니, 여기가 방이 좀 수준이 총체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기분. 제가 자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참,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성직 임성직님 이것도 한 장 올리셨네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만나 뵈면서 좋은 사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